안녕하십니까. 성장기업분석팀 남현정입니다. 오늘은 TNL 바이오펩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NL 바이오펩은 3D 바이오 프린팅의 국내 선두 주자입니다. 2020년 1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생분해성 인공 지지체 50%, 그리고 이와 같은 3D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이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3D 바이오 프린팅 업체에 비해서 동사는 실제로 이를 통해 만들어진 생분해성 인공 지지체를 판매하며 매출을 가시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증명된 업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동사는 3D 프린팅에 관련된 시스템, 공정 기술, 그리고 생체 재료 등 전주기적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장비에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어 프린팅 대상에 따라 용이하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3D 프린팅 관련하여 2020년 1월 기준 총 88건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 연구소들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와 같은 레퓨테이션을 기반으로 올해 2월에는 존슨앤존슨의 의료기기 사업 부문 자회사인 에티콘과 인공 피부 등 생체 조직 스캐폴드에 관한 공동 연구 개발 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사는 2014년 7월 국내 최초로 3D 프린팅 기반 생분해성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개 품목의 인공 지지체에 대한 4등급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현재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한 품목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5월에는 두개골에 쓰이는 생분해성 스캐폴드, 그리고 코 수술에 쓰이는 비중격 망국증 고정용 인공 지지체에 대한 CE 인증까지 획득하였습니다. 동사는 2019년 12월 기준 3D 프린팅 기반 생분해성 지지체에 대한 총 15,000여 건의 임상 사례 및 국내외 약 116개의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와 같은 축적된 임상 데이터 및 영업망을 기반으로 생분해성 인공 지지체 사업 부문의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3D 바이오 프린팅 연구 개발 기술 보유 능력을 기반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3D 바이오 프린팅 기반 심근세포 연구도 공동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 사업 외에도 올해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바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체온계 공급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동사는 올해 3월 비접촉식 디지털 체온계에 대한 총 75억 원 규모의 중국향 공급 계약, 그리고 5억 원 규모의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사의 비접촉식 체온계의 경우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어 측정된 데이터를 앱에 저장하고 지속적으로 체온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코로나 사태가 빚어진 의료 현장의 수요와 알맞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2020년 중국의 적외선 체온계 생산량은 총 65만 대로 예측되며 이는 작년 30만 대의 두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확대된 중국 내 자체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이 체온계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사가 판매하고 있는 이 비접촉식 디지털 체온계의 경우 올해 초 자산 양수도를 통해 들여왔으며 동사에서 직접 자체 생산하고 있는 제품으로 영업이익률 역시 높은 제품으로 고려됩니다. 이와 같은 본업인 3D 바이오 프린팅 외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접촉식 디지털 온도계의 매출이 증가하며 4억, 10억, 13억 기준이었던 매출액이 올해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NL 바이오펩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